저희 어머니 카페까지 오셔서 선물을 주고 가신 분이 있어요. 이거를 만들어 주셨거든요. 권기동 사랑해, 정재열 좋아해. 혹시 뭐 이상한 거 눈치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?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. 왜 권기동은 사랑하고 정재열은 좋아해야? 다 물어보더라고요.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큐티 뽀짝 권기동, 내력 뿜뿜 정재열. 약간 내력 뿜뿜, 약간 뭐 해놓았을 때 뿜뿜. 사실 요거는 영혼이 좀 있죠. 요거는 그냥 매력 뿜뿜은 뭐 침 뿜뿜 뱉어버리고 싶다 뭐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아 들켰다. 뿜뿜. 남성미를 보여달라고? 잘 보세요 여러분. 평균 한 200개씩 하거든요. 3개 목젖 나온 남자 좋대. 물 먹을 때 알지. 아. 어제도 들었는데 제 친구 2주 2분도에 분수쇼가 시작된대. 먹던 거 그냥 먹는 거 아무 의미 없죠. 그래 이런다니까 여자분들 신경 쓴다니까. 제가 사용하는 여우짓이에요. 저는 일부러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은 먹던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가져가서 먹어요 이렇게.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남자도 있을 거야. 진짜 별 먹던 거 주면 더럽지 않아요? 근데 아, 좀 생각을 해보세요. 뽀뽀하고 키스하고 다 하는데 먹던 거가 왜 더러워요? 아니 먹던 하드 이렇게 빨간 거는 못 먹지. 근데 이 약간 뭐 나는 근데 먹던 하드가 더 먹지. 재열 오빠는 왜 맨날 검은 옷만 입나요? 기동 오빠만 너무 튀잖아요. 얘가 밝은 옷 입는 걸 싫어해요. 여러분 저는 태생적으로 밝은 옷이 안 어울려요. 안 맞는 옷 꾸역꾸역 입은 삼촌 같대. 동네 아저씨 같대. 필리핀 가면 저런 분들 봤대. 누구야? 필리핀 드림 누구야? 아이디 기억한다. 내가 밝은 옷을 안 입는 이유. 살아있다잉. 너 빨간 팬티냐? 너 팬티를 먹어. 빨간 팬티 뭐 입냐고요? 저는 캘빈 클라인이랑 퓨마 두 종류. 뚜끼 뭐. 이 새끼 팬티 망사 팬티 입고 있어. 아니야. 빨간색인데 망사 팬티 입고 있어. 재열 오빠 여자 거 입은 거예요? 아이 어디야 여자 거 아니고 엄마 거 입은 거예요? 엄마 거. 나 아디다스 팬티라고. 아디다스 엄마 팬티. 아 5천. 에서 기동님 미쳤어 노래 안 미쳤어. 지금 그 자세에서 기동님 미쳤어. 기동 오빠는 금사빠예요? 저는 약간 금사빠랑 반대예요. 제가 정말 금사빠예요. 금사빠면 금방 식지 않아요?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확 식는 면이 있는데 금사빠들의 특징이 약간 있죠. 금사빠들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금방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또 금방 식는 것도 맞는 것 같아. 확실히 금방 식고 금방 빠져. 그리고 자기가 왜 좋아하는지 잘 몰라. 맞아. 와, 공감. 약간 맞는 것 같아. 진짜 여러분들 남자친구 뭐 썸남 짝남 꼬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리액션이에요. 리액션. 이 사람이 뭐 하면 말할 때 막 신나게 까르르 웃고 그게 최고예요 진짜. 남자는 그거예요. 매주 실시간 키는 거 안 힘들어요. 아니 우리 오늘 일주일 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네. 아 그럼요 당연하죠. 오! 얼마나 많이 봤는데. 아! 오늘 야식 안 먹을 거예요. 아까 밥 먹어가지고. 아씨, 네가 왜 그걸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? 어, 배불러. 야식 먹으라고 누가 싸주시면. 손 뭐 생각 많이 드세요. 제가 만약 5만 원을 쏜다면 야식을 먹을 거예요? 우리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꼬르륵 소리가잖아. 꼬르륵. 아 배고파. 아이씨, 벌써 배고프면. 이거 생방송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? 언제까지? 양떼 띵강.
혜민님 맛있게 먹을게요. 따뜻해요.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하나 더 놔. 야, 우리 아까 배불렀잖아. 이제 배고파지지 않냐 먹으니까. 이쁘게 웃어보래. 팬아트로 그려서 보내준대. 이쁘게 웃어 웃어.